라우팅에 포토 모델링 하는 겁니다. 먼저 스타트에 먼저 해당 파트로 들어가야겠죠. 해당 파트로 뭐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나 뭘로 이렇게 해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해당 파트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타트에 어플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우팅 엘렉트로닉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포토 모델링이라고 해서 라우팅의 시작 부분을 모델링 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에 이제 퀄리티 파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퀄리티 파트 비활성화 됐어도 라우팅 아이콘을 살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요 피팅 이걸로 하면 돼요. 신규 이걸로 가서 그 이전도 이 커넥티드 이걸로 하면 됩니다. 하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오리진입니다. 원점을 여기를 잡겠다 해주고, 이제 그 다음 걸로 가서 이건 방향이에요. XY 제 이걸로 하면 되고요. 아니면 현재 거 나온 거에 뭐 사이클 디렉션 하면 방향 반대로 잡고, 그 다음에 이거 뭐 회전하는 건데 이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작 부분을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할때요 반듯한 거는 얼마나 할 건지, 반듯한 거는 뭐10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10 정도로 이렇게 해서 라우팅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뭐 지정을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오,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방향은 메이크 디렉션에서 10 정도 해서 플라이.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졌죠? OK가 아니라 어플라이네요. 어플라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뭐, 레이어도 여기서 똑같이 제어를 할수 있어요. 211번으로 하겠다, 아니면 201번으로 하겠다. 무브트 레이어에서 201번을 옮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위 파트로 계속 이동을 해보면, 여기서, 이쪽이죠? 리퍼런스 셋을 엔타이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201번을 살려야겠죠? 이렇게 탑 파트로 가서 또 201번을 살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리퍼런스 셋을 엔타이어로. 지금 보이네요. 엔타이어 돼. 그러면 포토 모델링이 이렇게 된걸 보이죠? 보고 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이렇게 된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스플라인 패스에 가서 여기서 라우팅 오브젝트가 있어요. 라우젝 오브젝트를 해서 선택이 되고, 첫 번째 거 선택이 되고, 두 번째 것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서큘러로 해서 미리 하기 전에 스플라인 패스 가서 여기 서큘러로 해서 뭐 9파이 짜리로 하겠다. 모델링을. 그다음에 라우팅 오브젝트로 사전에 먼저 설정을 해놓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두 번째 거 이렇게 apply 이렇게 하면 9파이 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모델링은 컬러나 이거는 이제 프리퍼런스 오브젝트에서 이거를 따라가요. 이런 거 똑같이 솔리드만 솔리드. 만약에 뭐 솔리드 모델링을 이걸로 하겠다, 이걸로 해놓으면 다음에 가서, 그래서 이제 라우팅 오브젝트로 해서 만약에 요구를 하겠다 선택을 하고 생성을 하면 라우팅 오브젝트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투명도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오브젝트에서 조절을 하면 되겠죠. 사라지고, 편집은 이렇게 딱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같은 거를 또 추가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를 이걸로 커브 위에 포인트 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얘를 잡고 이렇게 이동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토를 편집을 하는 거는 해당 파트 이렇게 들어가서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포트가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나와요. 이게 이제 편집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10이 아니라 30으로, 4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탑으로 가보면 40으로 된거 다시 아마 업데이트를 해야 이게 40이 적용될 겁니다. 지금 적용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